네, 안녕하세요. 사화책방에서 예선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뿔을 가지고 살 권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일본인인 이즈미야 간지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예, 이 책의 저자 이즈미야 간지는 정신과 의사예요. 도후쿠대학 의학부를 졸업해서 도쿄 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등의 경력을 거쳐 해당 저서를 이 책을 포함해서 6권 정도의 책을 저술한 것으로 양력이 기술되어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뿔을 가지고 살 권리, 이거는 이 책은 지금 뭐 지금 이제 과거인지 일본 아마존에서 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고 여기 뭐 띠지가 들러져 있어요. 뭐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제가 참여한 독서 모임 같은 데 독서 모임에서 여기가 사람이 좀 잘 없는데 뭐냐 뭐 이런 출판사한테 이렇게 협력 뭐 서평 이벤트 뭐 그런 거 해서 저도 신청해서 당첨되어서 이 책을 수령해서 네, 그래서 이걸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좀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평소랑 좀 약간 지금 배경이 좀 다른데 제가 출장 와서 지금 네, 여기 이 숙소가 호텔도 아니야 좀 애매한 그런 데인데요. 제가 지금 방에서는 같이 오신 분이 좀 주무시고 있어갖고 지금 여기가 세탁한 곳인데 네, 그리고 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판기도 있고 네, 그런 곳에서 지금 네, 이걸 녹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한 새벽 4시 반이나 5시 정도 되는데요. 자, 아무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문에서 저자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뿔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뿔이란 우리 자신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물로 태생적 자질을 말합니다. 자신이 자신다울 수 있는 것, 그 중심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증오하고 장애물로 생각해 감추며 살아가면 자연히 삶 자체가 빛바라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갈 에너지가 고갈되어 더는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게 되어요. 미국의 극작가 테네스 윌리엄스의 희곡 유리동물원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젊은 여성 로라가 등장합니다. 로라는 유리로 만든 동물 컬렉션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뿔을 가진 유니콘을 아낍니다. 사실 이 희곡은 작가 윌리엄스가 어찌할 바 모르는 슬픔 속에서 탄생시킨 작품이에요. 로라라는 인물은 정신과의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로버터미, 한국말로는 전두엽 절제술입니다. 로버터미로 페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누나 로즈를 모델로 그린 것이 바로 이 로라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극중에서 로라가 소중히 여기는 유니콘이 사고로 바닥에 떨어져 그만 뿔이 부러지고 맙니다. 그때 로라는 이렇게 말해요. 상관없어요. 아마도 신이 이런 식으로 축복을 내린 것인지 몰라요. 뿔의 절단, 그 덕에 이 아이는 변종이라는 열등감을 더는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앞으로는 뿔 없는 다른 말들과 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 극에서 유리로 만든 유니콘은 어린 시절부터 다리가 불편해 줄곧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온 로라 자신에 대한 은유입니다. 변종이라면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순수하지만 깨지기 쉬운 자신이었어요. 원래 윌리엄스는 뿔의 절단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로라에게 누나 로즈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담아낸 것이죠. 현대 의료 현장에서 로버터미는 시행되지 않지만 그와 다른 형태로 우리 집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뿔의 절단이 만연해 있어요. 사회 곳곳에 다수파가 신봉하는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세뇌를 당하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멀어집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안은 인간이라는 생물의 근원적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다는 기본에 맞게 살아가는 태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가르치는 공식에 그저 수치를 대입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지금껏 의심의 여지 없이 믿었던 다양한 상식이나 지식을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책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부제 같은 걸로 보시면은 10편의 마음 수업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뒷면도 보면은 모두가 보통을 추종하는 세상에 던져져 자신을 잃어버린 당신에 드린다. 전 이 책을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작년이랑 2014년 말에 출간되어서 작년을 특히 이제 막 달구었었죠.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이 생각나는데요.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맥락이랑 메시지들이 여러모로 좀 약간 중첩된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알아갖고 자 이제 제가 할 건데
자, 이제 해석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병과 경, 건강은 결코 다른 세계의 것이 아닙니다. 병은 건강 옆에, 건강은 병 바로 옆에 있고, 그 경계는 있는 듯 없는 듯 모호합니다. 그런데도 의료 현장에서는 공황장애입니다. 우울증이군요. 자, 이런 약을 복용하세요. 입원하세요. 라는 식으로 다루기 쉽사입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약속받은 것인가요? 그것은 단지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 같은 것이에요. 거기서 일탈자는 병자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이 날카롭게 사물을 꿰뚫어 보지 않느냐고 일본의 시인 나카하라 추야라는 분을 고발합니다. 정상과 이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가면서 이상세계의 말을 정상 쪽으로 가져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 아닐까? 하고 저자는 시를 정의합니다. 쉬운 방식은 아니지만 이 경계선상에 서서 발버둥과 몸부림을 치는 자세가 시를 짓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이처럼 경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을 시인이라 부릅니다. 사물을 신선하게 보는 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자신이 살아가는 상식의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한 것,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병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런 시점으로 보면 양자의 커뮤니케이션은 결코 성립되지 않아요. 17세기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인간은 모두 미쳐있기 때문에 미쳐있지 않은 사람도 다른 형태의 관점으로 보면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상, 이상? 이라는 선긋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스칼의 풍자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인정합니다. 전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무슨 이야기는 모르는데요. 약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기 쉽습니다. 말에는 대상을 고정시키는 힘이 있어서 이런 꼬리표를 붙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로버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치료사는 우선 그 꼬리표를 어떻게든 떼어내야 한다고 해요. 이 책은 카운슬러나 의료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치료나 병에 관한 이야기도 많다고 해요. 그러나 전문가를 위해 쓴 책은 아니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완고라는 꼬리표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이 완고하여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꼬리표를 떼는 일로 이어지고요. 그러나 저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긍정에는 반드시 부정이 생기는 문제가 이면에 숨어있기 때문이죠. 아예 부정이나 긍정이라는 구별 자체를 없애고 싶다고 하는군요. 정신요법이나 카운슬링을 할 때 치료사는 무의식 중에 의뢰인의 고민이나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생각하려는 답을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행동은 의뢰인이 갈등을 짊어지는 힘을 키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퇴화시켜 결국 치료사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자, 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은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히로잉이나 치유라는 말이 사용되더니 완전히 정착한 듯 보인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점은 파마이군요. 저자가 생각하는 진정 고음받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잠재한 힘, 자고 있는 지혜가 깨어나 움직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술도 문학도 그리고 의료나 교육도 사람들의 자각을 일깨워주는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사람이 깨우치고 변화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바로 자립입니다. 치유란 말은 피로감을 해소한 뒤에 평소 생활이나 원래 자신으로 되돌아간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답게 변화 그리고 성숙을 거쳐 달라지고자 하는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란 늘 변화하기에 살아있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치유라는 말에는 그런 생동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현대인은 고민이나 고통에 맞닥뜨리면 그 즉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운슬러를 찾아가거나 병원으로 달려가 고통을 당장 제거하려고 해요. 과일의 상한 부분을 잘라내버리듯이 말이죠. 그러나 이런 고민이나 고통에는 반드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타인이 제공하는 표면적인 해결법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수차례 같은 재난이 엄습해 와요. 끝없이 계속되는 반품과 택배 재발송처럼 말이죠. 일반적인 우울병 치료에서는 충분히 심부름을 하지 말고 꼬박꼬박한 우울제를 복용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정신의료로 최선을 다해 치료한다고 해도 우울병의 재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의뢰인에게 들려줘요. 생병이나 괴로움은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은 것으로 그 안에는 매우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행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기 때문에 대개는 꺼리며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지 않는 한 몇 번이고 다시 발송됩니다.
용기를 내어 받아들이고 그 꺼림칙한 포장을 풀어보면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에 담긴 메시지가 일으킨 변화는 상식적인 가치관보다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따라서 이 메시지를 의뢰인이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서는 치료사 자신도 그 깊이에서 사고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자가 의뢰인을 처음 만나서 어떻게 변하길 바라는가라고 물으면 보통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시인 비스와바 시엠보르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하나의 단어를 꼼꼼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누구나 보통 생활, 일의 보통 흐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시의 언어에서는 평범한 것, 보통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보통이란 말에는 모두와 같은 게 좋거나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게 틀림없다는 편중된 가치관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이 되면 보통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에 보통은 없어요. 그냥 알랭드 보통만 있을 뿐이죠. 네,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자, 왜냐하면 보통이 아닌 것이 행복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우리라는 인식이 강한 민족일수록 자타의 구별이 서툽니다. 개인의 확립 문제나 타자를 다른 주체로서 그 독립성과 특이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1차 산업 시절이나 대가족 제도가 있던 시절로부터 현재가 그리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모두와 같아야 한다고 고민하고 타인이 자신과 같을 것이라 굳게 믿는 일이 지금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집단 차원에서 구성원이 동질일 것을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벗어난 경우에는 괴롭히거나 제거를 들어요. 이런 경향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제가 재직했었던 재직인가? 아무튼 회사가 생각나네요. 관련된 일화까지 언급하기엔 좀 조심스러워요. 네. 자타의 구별을 서툰 사람은 세포 분열 직전에 있는 세포처럼 자타의 경계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강하게 동경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라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생태를 타자에게 요구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어요. 자신의 내면이 춥고 외롭기 때문에 타자에게 그 온기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개인 확립이나 타자의 구별을 미숙하다는 것을 아예 인식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이 문제를 통렬히 실감하게 됩니다. 1950년대 프랑스에 건너갔다가 이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낀 모리 아리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도쿄대학교 준교수라는 지위도 버리고 파리에 머무르면서 사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에게 프랑스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생긴 문법적인 착상에서 시작해 독자적인 이론을 세웠어요. 바로 인칭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서양에서는 1인칭인 자신이 3인칭 상대방에게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인 문법에서는 상대방을 2인칭이라고 하는데 3인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상대가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변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편 일본인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0인칭 사람이 2인칭인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고 해요. 0인칭이라는 표현이 단어적이지만 자신, 주체가 없다는 의미예요. 시온 일례로 일본인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상대가 자기보다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와 같은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어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달라짐에 따라서 종종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리 아리마사는 일본인 특유의 2인칭 관계야말로 리스크함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인칭 관계가 안락하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분명 2인칭 관계에는 뜨뜻 미지근한 안락함과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안락함에는 자신을 주체로 내세우지 않는 동시에 상대에게도 주체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